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산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두 번째, 신자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어저께 오후에 코빗 검사를 했더니 제가 네가티브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기침이 좀 혹시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침이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두 번째 설교인데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제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서게 될 때마다 두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사실은 목사들에게는 항상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두려움이라 감사 또한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강단에 이렇게 서보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을런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성을 하나 잘 부를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성기리. 아멘. 코빗 걸리기 전에는 잘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동식물들을 만드실 때는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생겨났고, 또 땅의 짐승들은 땅에서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도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우선 사람들을 만들 때에
목적을 갖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만물 창조는 이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은 이런 상태를 너무 비참하니까 그 비참한 상태를 물리쳐버리시고 창조의 세계를 만들자, 이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물은 존재하면 돼요. 존재하면. 그렇지만 사람의 창조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실 때도 특별하게 만드시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는 동안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만들어진 육체 코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되는데 다른 동물들처럼 육체의 생명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 영혼을 갖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므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사랑으로 섬기며 만물을 잘 다스리는 이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주님, 뭐죠?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험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네 모습대로 살아라. 왜 너는 넌데 네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 하니? 너는 너의 모습대로 살아봐.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유혹인데요, 사단의 유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도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네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너의 모습대로 너도 살 수 있는 것이야.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예. 아담과 하와가 그래,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절하자마자 인간과 이 세상에 충만했던 평안과 행복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과 세상이 평안하고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뚝이, 그 넓은 호수의 물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 호수에서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팍 터뜨려버리니까 그 호수의 물들이 홍수의 물이 돼서 그냥 세상과 인간에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충만했던 사랑은 깨지고 사람들은 잔인해집니다. 가인은 잘못된 재물을 바치다가 형제를 시기하고 살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에덴의 동쪽 롯을 건설합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를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농산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서 인생을 쾌락으로 삼으면서 살지만 그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자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면서 영혼을 상실한 냉혈 괴물, 냉혈 괴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따뜻한 양심을 상실한 채 태어나는 영적 괴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괴물들은 평안과 행복 이런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힘, 지배, 참혹한 살생, 침략, 제국을 만들고 선한 인간성보다는 이기심과 성취욕을 중요시 여기고 영적 풍요보다는 물질의 과시, 자랑,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동성애, 변태적인 성욕, 그래서 모성애와 부부의 사랑을 파괴해버리고,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모성애와 부부의 사랑이
파괴되니까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자녀들도 내 소유요, 내 재산으로 이렇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마지막 사랑의 보루, 마지막 사랑의 보루, 가정. 그 가정을 파괴하면서 이제 인간에게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조차 없어져버린 세상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그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고통이 되지만 그 세상을 심판해야만 하는 그 파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파멸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거부한 그 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에게 주어진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것이 성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설교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카리오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아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웃을 궁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원하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아 그대들에게 복이 있다. 세상에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 화평을 만들면서 애쓰다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대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걸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살피시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셨겠습니까? 졸업, 유치원을 첫 졸업하는 딸아이를 보고 너무 좋다. 아들이 커서 멋을 자랑하면 참 좋다. 대학 졸업하고 학사 뭐 아버지, 어머니 씌워주면 이야, 참 좋다. 저는 큰딸아이가 결혼해서 남편에게 키스, 그러니까 아유 부끄럽지도 않은지 가서 톡 키스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눈물이 막 나. 그래도 좋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홍준표 화백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 그거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영상이 안 나오죠? 안 나와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아브람, 그 아브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냥 사는 거 보면 조잔한데, 그래도 조잔하다 하자 해서 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계속 아브라함, 아브라함 축복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 그 도둑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좀 받으면 좋을까? 이거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명령으로 받게 되면, 저는 그랬어요. 아휴, 내가 감당 못하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겠나. 두 번째로, 이거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포로 받게 되면 내 모습하고 이 선포의 모습은 너무 거리가 먼 이런 모습이라,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내 이름이야. 너는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야.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새까만 어린 나에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내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이름으로 축복받는, 이 축복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조금 쉬는 마음으로 옆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이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 이것의 중요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에서 강조되는 것은, 물 좀 마시고요. 소금의 맛입니다, 맛. 소금은 그 맛 때문에 음식도 만들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도 만들어줍니다. 옛날에는 소금 계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서로 약속을 할 때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이 소금이 맛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약속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도 소금의 맛 때문에 행해지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금에서 중요한 건 짠맛. 그러므로 소금은 절대로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짠맛 때문에 음식에 사용되고 음식이 썩지 않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에서 소금의 맛이 소금을 소금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성도가 성도되게 만드는 성도의 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성도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마세요.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 행위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의 맛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맛을 보존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어서 축복하신 첫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찬양하실 때도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과 돈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요 돈을 위해서 살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백불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빛.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비추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름은 그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5장 14절 15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빛은 비추는 거예요. 빛.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 이게 언어 이게 아니고 말은 한 대, 두 대 하는 이게 그 대박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한 20리터짜리 정도의 큰 그 자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옛날에는 불 라이터가 없으니까 불 켜기가 힘드니까 기름을 아끼느라고 그 속에다가 등불을 놔둬서 최소한의 불을 유지만 하는 이러한 꺼지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 유지되는 것만으로는 제9시를 못하는 것이죠.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두루 비춰야 제9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빛을 비추는 것이란 이 빛을 비추는 것이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려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2장 10절 그 다음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우리가 소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의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이십니까? 예, 우린 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신보자 심판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죽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아, 세상의 빛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해 주실 때에 너희들은 착한 행실로 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내가 축복한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 대신문관은 그 카라마조프가의 똑똑하고 아주 똑똑한 아들이죠. 공산주의에 심취되어 있던 이반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동생 알료사라고 하는 순진한 그 동생에게 시를 지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시의 배경은 스페인의 세빌레라고 하는 종교재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작불 더미 위에서 불태워 죽게 됩니다. 그 마녀사냥의 장소에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다니시는데 사람들은 벌써 그게 예수님인지 알아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노인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관 속에 누워있던 과부의 일곱 살 외동딸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대신문관 추기경이 딱 본 거예요. 저거 예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추기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아니, 추기경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서 이 추기경이 예수님께 설교를 합니다. 예수요, 옛날 그 스페인 시대니까 1500년 전이죠. 당신 1500년 전에 당신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당신 그거 거절하지 않았어. 1500년 전에 당신에게 이 세상을 놀랄 만큼 놀라게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도록 기적을 일으킬 기회를 주었는데 당신이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 그 전에
당신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서 평화의 나라로 만들라는 권세를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거 거절하지 않았어. 당신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죽음만 고집했지 않소. 그것 때문에 결과가 뭐시오? 이것 보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소. 그러니 당신은 감옥에 있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지 않소? 교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는데 이제 당신은 감옥에 있으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서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것이오. 우리가 이 세상을 인기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오. 감옥에 있으시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대서사시를 통해서 첫째는 러시아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죠. 둘째는 도스토옙스키 시대에 공산주의가 막 일어났거든요.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잖아요. 먹을 걸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유물론이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세 번째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타락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돈과 물질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떡이 되게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을 해라, 권세를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다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은 뭘까요? 그 말씀은 사랑입니다.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 뒤로 물러가라.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따지지 말고 물러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인류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저도 코비 걸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그냥 설교는 둘째고요, 코비부터 낫게 해주세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열이 막 확 나는데, 아, 그래서 이것부터 낫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코빗이 걸리셨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금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시작되는 일주일
복된 삶. 우리 주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세상의 소금이요 내 이름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일주일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이 물 주시면 다 밑으로 흘려보내고 또 물을 주시면 다 밑으로 흘려버리는 콩나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세상의 소금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이 돼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웃들과 에덴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든 에덴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찬송가 5장 드리면 뭐 부르시면서 봉헌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숨쉬는 순간들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제단에 올려진 우리의 모든 재물 위에 바르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물질의 축복이 거룩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형상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파서 슬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고침을 주시옵시고 사업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하나님 내가 너를 잘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너를 연락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보람되고 힘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이 모세의 손과 같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이 올려져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에서 아멜렉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